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책을 읽다가 나의 한국 현대사인데요. 책을 읽다가, 이게 못 찾겠네요. 아무튼간에 아카시 나무라고 쓴걸 봤습니다. 아카시 나무라고 왜 쓰지? 아카시아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.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. 하얀 꽃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. 그 하얀 꽃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막 따먹던 거 먹어도 되는 꽃. 그게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정확한 표현은 아카시 나무라고 합니다. 아카시 나무. 아카시 나무는 이제 학명이, 그 종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카시아인데, 요 뜻이 뭐냐면,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소도, 세우도, 소도, 수도. 요게 이제 영어로 치면은 요겁니다. 요거, false. 잘못된 아카시아라는 거죠. 종명 자체가. 아카시 나무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정확한 표현은 아카시 나무고 흰색이죠, 흰색. 아카시아 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. 아카시아 나무는 흰색이 아닙니다. 이 꽃이 노란색이에요, 노란색. 노란색 꽃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카시 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는 정확한 표현이 아카시 나무라는 거. 안녕.